하이클래스 마지막에 뭔가요? 아유, 어제 축구 때문에 결방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궁금해서 현기증 나요. 해주셨고, 제가 아까 본것 중에 하나 제가 복사해서 놔뒀는데 어디 보자. 박가연님이 드라마 건블류, 이게 그러니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. www. 드라마 건블류에서 전 여자친구로 임수정 씨, 현 여자친구로 이다희 씨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. 이 정도면 속이 부글부글 하지 할 만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왜 그런 역할을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지. 근데 저는 좋아요. 그렇게 그 연기로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어서. 네. 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부탁드린 대사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화제가 됐던 대사인데, 네. 그때 진짜 아 진짜 일본인 아니야?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. 네. 일본 사람처럼 한국말 하는 걸 어떻게 연습해요?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교포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이제 추성훈 선배님이시나 예. 뭐 타치야 분이시나 뭐 여러 이제 그분들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 알려주신 분도 제 연기 일본어 선생님도 교포분이셔서 예. 이제 그분 말투도 많이 좀 따라하고 하나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규칙적인 이런 리듬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면 오디션 볼때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건가요? 아니요, 오디션 볼 때는 그냥 한국어 연기로 오디션을 받고, 아. 그 일본 어설픈 한국말은 예. 촬영 중간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. 아, 중간에 설정이. 일본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럼 아. 한국말은 해라. 근데 이제 잘하면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해라.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. 일본어 대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담스럽죠, 그러면. 예. 안 되겠더라고요. 아유, 부담스러워요. 목소리가 진짜 좋으신데 목소리 좋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? 그거는 연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비결이 뭐다? 유전이다? 유전인가? 어렸을 때부터. 아니요, 사춘기 때. 사춘기 때 예. 저는 제 스스로 인식을 못했는데 예. 같은 반에 있던 한 여학생이 여학생이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, 너 목소리가 너무 좋다. 근데 목소리 좋다라는 게 칭찬인지 뭔지 그때 이제 개념도 없을 때였죠.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인 칭찬이고 그래서 이제 호감인데? 맞아요. 예. 처음 그때 알았어요. 아, 내 아. 목소리가 뭐가 좋다는 거지? 하면서 예. 이제 연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목소리 좋다. 목소리로 밥 먹고 살겠다. 그래서 근데 뭐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죠. 난 연기 잘할 건데 아유, 연기자한테 목소리가 사실 또 반인데? 어렸을 때는 나는 연기파 배우가 되고 싶은데 뭔가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만 배우가 될수 있다라는 뭔가 평가를 받아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뭐 연기보단 목소리가 좋더라고요. 저도 이제는. 근데 그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 평가해 주신 분들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같이 가는 거라서 네, 맞습니다. 라디오 DJ에도 참 잘하실 것 같은 목소리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 질문에도 있었습니다.